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리뷰하는 리뷰배우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초원참숯골입니다. 이곳은 20년 전통이고 2호점도 생길 정도로 양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이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시네요. 브레이크 타임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디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해야 하거늘. 브레이크 타임 좋네요. 주차는 가게 앞에 이렇게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개인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네요. 소중한 신발은 시건장치를 이용하세요. 간혹 이렇게 열쇠가 없는 신발장도 있으니 잘 보고 넣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룸으로 된 곳이 좌석으로 따지면 70%는 되고요. 이렇게 테라스석이 30%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고요. 부모님들은 현금을 많이 준비해 오셔야 할 듯. 이 가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천연 재료, 생고기, 수제, 참숯, 직접 만든 된장, 20년 전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모든 메뉴가 다 대표 메뉴네요. 저는 양념 돼지갈비를 먹으러 왔으니까 돼지갈비를 시켰어요. 반찬은 양배추 샐러드, 파즈레기, 목이버섯, 무와 오이 장아찌, 미역줄기, 백김치, 쌈무, 마늘, 명이나물, 쌈채소 이렇게 나오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불이 들어오고요. 불판도 바로 덮이고요. 와, 숯 퀄리티 보이십니까? 진짜 참숯인 것 같네요. 훌륭한 참숯에 한 몸 던질 고기 보실게요. 보기엔 힘을 건한 이 고기 이거 먹고 하시겠지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궈진 불판에 바로 올려볼게요. 한 대만 올리면 섭섭하니까 한 대 더 올릴게요. 아따마, 숯들도 맛있는 고기 왔다고 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반기네요. 양념고기는 안타게 굽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슬쩍 뒤집어 봅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바로 오버치기 들어가주고요. 명이나물이랑 백김치는 추가하면 각각 1,000원이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 먹습니다. 이제부터가 고단한 시간입니다. 돼지갈비는 잘 타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커팅 작업을 해야 했어요. 잘했어. 완벽하게 잘랐고.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자, 이제 한 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어떤 곳은 달고 짠맛이 강해서 거부감이 생기는데 여기는 많이 달지 않고 많이 짜지도 않는 맛입니다. 간이 딱 좋네요. 숯불의 화력이 너무 세서 식겁하겠네요. 명이나물에 싸서 먹어볼게요. 돼지갈비치고는 달지 않던 단맛이 명이나물이랑 먹으니 느껴지네요. 이제는 쌈무랑 먹어볼게요. 양념장은 필수죠. 이 양념장도 맛있어요. 쌈무랑 먹으니 시큼한 맛과 단맛의 조화가 맛있네요. 고기 먹고 나서 마늘 먹으니까 그냥 게임 끝이네요. 게임 오버. 고기가 탔어요. 다 탄 건 아니지만 이러면 마음이 아프죠. 이제 깻잎에 싸먹어볼게요. 한 점으로 모자라 두 점으로. 마늘 빠지면 섭하지. 젓가락으로 한 손 쌈 싸먹기 신공. 호이짜. 와, 돼지갈비 이즈먼들. 드디어 갈비대를 맛볼 차례입니다. 아시죠? 갈비대를 먹은 사람이 계산해야 한다는 국룰. 먹어볼게요. 2차 발굴까지 마친 갈비대의 모습이네요. 3차 작업 들어가 볼게요. 끝! 깔끔하게 발굴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갈비 한 대가 올라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마지막 한 대가 익는 동안 앞서 한번 바쳤던 갈비들이 남겨놓은 갈비대를 뜯어봅니다. 허걱, 아직 안 익었네요. 아마추어 같은 제 행동을 자책하며 얼른 익으라고 칼집을 내어봅니다. 제가 자책하는 동안 주문했던 국수와 된장찌개 중 국수가 먼저 나왔네요. 비주얼은 이것도 힘을 건하니 싱거워 보이는데요. 한번 떠먹어볼게요. 으잉? 한 번 더. 아, 역시나 간장 팍팍 넣으라고 전해라. 같이 나온 김치가 홍가랑 비슷해서 기대를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홍가네보다 조금은 맛이 못하네요. 드디어 된장찌개도 나왔네요. 맛을 보니 진한 멸치 육수의 맛이 느껴져서 좋네요. 근데 약간 좀 짜네요. 그래도 고깃집 된장찌개 중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홍가네 이후로 입맛이 너무 홍가네로 맞춰진 듯 하네요. 국수의 면도 먹어봐야죠.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먹었을 텐데 밀가루를 끊었기 때문에 이만큼은 먹겠습니다. 딱히 특별하지는 않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국수 맛, 그만큼 조미료나 안 좋은 재료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믿고 싶네요. 오늘도 깔끔하게 잘 먹고 갑니다. 요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초원참숯골은 나는 이래서 2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듯이 고기가 정말 맛있었네요. 밑반찬, 된장찌개 등 다른 음식들도 맛있었어요. 20년이 정말 긴 시간인데 이 맛을 유지했다니 초원참숯골 너는 인정. 기분 좋게 잘 먹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뵙죠.